이뻐라. 좀 이쁘죠? 천사 같아. 아 진짜요? 진짜 천사 같아.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되게 시원하게 입으셨어요 의상은.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. 네. 여기를 엄청 시원하네. 그리고 우리 반응이 반응이 시원하잖아요. 반응이. 네 박수도 많이 고맙습니다. 쳐주시고. 네. 고맙습니다. 가수를 모셔놓고 우리가 질문 드릴 수 있는 게 거기서 거긴데 늘 들어서 지루한 아니면 아 이제 이 얘기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들도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나 얘기할 때 어머나 좀 그만 좀 물어봐 주지 뭐 이럴 때가 있는데 우리 선배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? 은하철도 999로 또 물어보라고 대본에 써 있으니 그거 우리가 또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래요, 오늘 네. 이 자리를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네. 한 번만 더 불러. 왜 하필은 마지막이야? 아,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서 또 시킬까 봐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.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엔 햇빛이 쏟아지네. 계속 끝까지 해요?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다 따라오시잖아요. 아, 은하철도 999 와. 더 잘하시네. 고맙습니다. 네. 이게 그 저기 학교 쪽에 땡땡땡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? 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 얼마나 대단한 노래예요. 행복이죠 행복. 정말 행복이죠. 그러니까요.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모셨는데 한 곡만 듣고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. 네. 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께서 좋아하셨던 노래 바람 같은 사람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 박수로 청해 주시죠. 감사합니다.